자,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우선은 이 게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다운을 받은 상태고요. 스타트 더 게임으로 되어 있네요.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설명을 해보죠. 아, 이렇게 나오네, 처음부터. 아, 나왔네요. 이 게임은 글로리어 세이비어라는 게임으로 영광스러운 구세주라는 뜻이죠. 모바일 게임이고요. 우선 여러 가지가 써 있었는데 3D RPG 턴제라 그랬나?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점도 굉장히 높고 재밌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5,500명이 별 5개를 준 게임이고요. 아니, 추천 게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추천 게임 목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았고요. 추천 게임이니까 뭐 보증된 게임? 뭐 그런 뜻이겠죠. 이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의 다운 방법은 핸드폰의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게임 이름 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앱플레이어는 컴퓨터 앱플레이어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공식 사이트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얘기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던가 해야지. 근데 그런 거는 검색하면은 이미 영상이 많아요, 유튜브에. 그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글로리어 세이비어라는 게임은 저도 잘 모르고요. 같이 한번 알아나가 보도록 하죠. 6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불안한 게 난이도가 있네요. 이지, 노멀, 하드, 헬이 있는데. 아. 요즘 스팀 게임 다 최고 난이도로 돌려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하드로 하죠, 그냥. 아, 헬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영어 게임이기도 하고. 어, 이게 크레딧이 한 줄이야? 아. 이 세계는 300년 동안 평화로웠고 숲은 울창했으며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되게 구리다. 나컬 되게 좋은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솔직히 외국 게임이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이 제 말하는 거 알아들을 일 없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올 테고 한국어로 쳐놓을 거니까. 저컬 엄청 좋은 줄 알았습니다. 스크린샷 보고. 되게 옛날 찌꺼기 게임 같은데. 나 되게 좋은 줄 알았어. 3D 뭐 애니메이션 나와서 엄청 슈퍼 고퀄리티일 줄 알았는데 다 당황스럽네요. 스크린샷도 화려해서. 아, 캐릭터가 3D. 이참에 이게 3D라는. 에, 일단은 우리의 주인공 주인공은 요정과, 아, 요정을 모르는 애구나. 모르는 걸 지금 걔도 만난 거죠. 우리 레인이 만났는데. 자,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 솔직히 제가 영알못이라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스토리 게임이었구나. 난 심플하게 진행할 줄 알았지. 아, 뭔가 되게 전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임이라서 한번 보기만 할까 하고 깔았는데 일이 커질 것 같네요. 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사실 스토리가 이래저래 있어도 이런 대화문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거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냥 전체적으로 전투라던가 진행 방식 같은 게 궁금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전투하는 거 보고 업적 달성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죠. 갈까?
걷는 꼬라지가. 위가 길이 아래가 길이야. 아래 위가 기니까 아래가 길이 아니었나 보죠. 되게 빠르네요. 마우스도 약간. 아, 이 꽃을 따라온 거구나. 뭐야? 캐릭터 얼굴이 안 나오면 엑스트라죠? 엑스트라죠. 우리에게 볼 일이 있네요. 내겐 이 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꽃을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맘대로 양보를 받는다는 거야? 나랑 싸우고 싶은 거냐?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막 싸움을 하죠. 글씨 도중에 막 화나가 죽고 이모티콘으로 표시되는 게 있는데? 너 밋밋해 좀. 내가 얘 말을 하는 걸 못 알아듣고 번역이 안 되는데 얘가 또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소리로. 일단 둘을 주었습니다. 둘이라기보다는 한 송이와 한 마리? 이렇게 주워가는데 전투하나 보죠. 소리가 뭐냐? 합류한 거야? 야, 좀 심하게 구린 거 아닙니까? 일단 세이브하자. 일단 나 혼자고 체력이 86에 만화가 43이에요. 스태미너인지 만화인지 좀 더 보죠. 아, 도와달라 그랬구나. 나는 싸우러 갈 거야. 이 여자예요? 아, 구분이 안 가. 캐릭터가 사실 얘도 그림 없었으면 구분 안 갔거든요. 오, 야, 뭐야? 굴 때리네? 간발해래. 전투만 고퀄이야, 쓸데없이. 자, 아, 이거 멈춘 다음에 싸우네요. 뭐, 어떤 식의 턴제인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싸워서 어택을 해보죠. 대상 선택 가능이 있고요. 1대1이어도 대상을 선택해야 되네. 나 지겠는걸? 지겠는걸?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기잖아. 체력 봐봐. 레인 죽어요. 먹여. 그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약 꽤 많이 주는데? 미스 좋죠. 희소죽이죠. 나도 미스가 뜰지 모른다. 100%니까 아닌가? 저게 뭐지? 갑자기 안 밀어졌어. 죽었어. 이길만해. 물약발이야. 되게 마음이 미묘하다, 야. 길바닥이랑 너무 이거 이제 먹어야겠다 그냥. 먹이고 그냥 때리면 잡을 것 같긴 했는데 혹시 미스 뜰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지면 쪽팔리니까. 다음 전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귀엽게 생겼네. 오케이. 야, 나랑 안 싸우길 잘했지. 이런 식으로 이 옷을 보니까 되게 전혀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가볼까? 더 이상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아. 하면 양쪽 깨진 것 봐.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이렇게도 갈 수 있네. 마을로 가죠. 성이 절벽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입구에는 마을이 하나 있네요. 위치가 좋아. 약간 잘 짜놓은 것 같은데 스토리 같은 거 뭔가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병사들이 있고 퀘스트죠 이건? 되게 신기하다 전투 보컬인 게자 퀘스트를 받았고요 신기한 퀘스트를 받았는데 느낌표로 표시가 되네요 이거 뭐야? 무기 상점 한번 들려볼까? 데미지 20짜리 검은 300골드다. 그리고 방울이 20짜리 암호는 300암호, 300이다. 800을 있으니까 둘다 구매를 이거는 방어력은 됐다. 방어력 표기가 안 되는 건 그냥? 인벤토리 잠깐만.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거. 뭔데 이게?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구나. 장비. 끼고 있는 거야? 반대쪽 손에도 검을 낄 수가 있어. 그렇구나. 팔 4개야. 이거 뭐냐? 다리냐? 쌍검이 되는군요. 데미지가 2배가 된 거네요. 20에서 40으로. 그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그냥 20인 거고, 되면은 40인 거고. 문제 없지? 치마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자, 요정에게 대화를 걸죠. 저렇게 어떤 도입부만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어쩔 수가 없네요. 공주도 있다. 얼굴 나오면은 그거지. 야, 왕이 얼굴이 없어. 공주는 있을 거야, 분명히. 기사는 있는데 왕은 없네. 이 여자죠? 이게 여자지 여자야 남자야? 여자죠? 그치 여자죠? 얘는 없네? 얘랑 얘 둘만 있는데 동료 될것 같은데 왠지? 헬프미 밖에 적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얘가 말을 하네요. 여기 얘는 왕을 지켜야 된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레인을 보내세요. 레인을 보내지 말라 그런 건가? 자, 가자. 말 더럽게 많아 이씨. 스킵하면 안 될까? 스킵 없어. 공주님이 걱정을 하네요. 노노 레인. 뭐야? 뭐 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여기 가져가도 돼? 얘가 일어나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열쇠 하나 받아주고요. 이동할까? 검도 샀겠다. 싼 검으로. 된 건가요? 받은 것 같긴 한데 딱히 느낌은 없어요. 받았다거나 그런. 열쇠 모양이 나왔고. 정령이 나왔죠. 다시 합류를 해서 싸우러 갈 거야. 같이 가자. 가자. 뭐가 덤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결해 주겠어. 소드. 칼 구하러 가는 건가? 전설에 뭐 성검 같은 거돈 준다. 2,000원.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가짐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내용이겠죠. 뭐 갑자기 붙잡아놓고 출생의 비밀을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쵸? 가볼까? 나 그거보다 사냥 좀 하고 싶어. 이나 도입부 봤거든요? 도입부 봤는데. 이 게임을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이 되게 전투가 성의가 있다. 아, 이렇게 때리는 그지 같은 게임이 어딨니? 얘야? 얘야? 아, 그러면 양손에 하나씩 든 이유가 없잖아. 야, 이러면 뭔 소용이야 이게? 한번 죽어보죠. 방패를 들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레인이 죽는 걸로 이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사실 재밌다고 할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되게 화려했어요. 님들 내가 이걸 왜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엄청 화려했습니다. 스크린샷이. 스크린샷에서는 저 아까 그 전투 화면이 오픈월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스토리 읽으면서 하시면은 재밌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조잡한 것 같은데 그래픽 이래저래? 뭐 개인적인 거고. 자,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뵈죠. 뿅뿅뿅.